다 못해왔구나. 또 일어났어. 또 찾아가도 벌떡 일어나. 그러지 우리. 네.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 걸 반복하죠. 그게 선생님 완벽주의는 아니신데요. 네네네. 네, 선생님이 완벽주의는 아니세요. 아니에요. 근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준은 꽤 높아요.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잘 해야 되는. 잘 해내야 된다 생각이 늘 많으시니까. 뭐든지 그래. 너무 그래. 그래서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칭찬받는 거, 인정받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죠. 그래서 인종 욕구도 많으세요. 계속 일을 하자고 하는 거는 내가 결국 잘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제안이 인정받는 거야. 것 같은 거.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서 결국 나한테 뭔가 일을 하자는 제안이 안 들어오는 거는 내가 이 영역에서 잘 해내지 못하는구나. 이렇게 그러니까.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럼, 이게 굉장히 그럼. 힘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못 해냈을 때에 내가 좀 괴로워요.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잘 해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잘 해냈어 하는 내가 나한테 주는 인정도 중요하고 그럴 때 제일 좋아요. 네, 타인이 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진짜 지금 전곡을 지르신 건 완벽주의자는 아니다. 네, 네. 그런데 맞습니다. 이제 네. 그 덜렁덜렁하면서도 내가 모든 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 욕심은 또 욕심이라고 할만 그러지 나는 꽉 차 있어요. 그것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. 네, 네. 치부라고 그런 거는 너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안 보여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달을 하고 하나. 네. 그런 게 좀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어요. 나는 내가 하나 후회한다 그러면은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. 너무 나를 학대하지 않았나. 근데 그것도 이렇게 꼭 해야 되냐? 죽겠을 때가 있지. 참 나쁘게 말하면 사람이니까 좀 짐승보다 나았을까? 좀 짐승보다 나았을까? 짐승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어. 나를 너무 학대한 거. 내가 향유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. 이게 나를 학대했다는 거지. 큰 틀로는 무지무지한 학대였어. 일을 할 때 방물 막 두드려 패고 그전엔 많이 밤샜어요. 너무 이 연기자 생활, 돈은 물론 버느라고 그래서 내가 편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좋았던 건 있지만 돈 버는 것도 있었지만 일만 하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대라는 게 뭐 그것뿐 아니라 일도 집안일도요 그래요. 뭐 내가 직접 쓸고 뭐 하다 보면 아우 죽겠네 이럴 때가 있지. 이 나이니까. 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다 그냥 직접 나서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얼른 하는 얘기가 네가 네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고. 너무 고단한 교육신이 날 때가 있어 진짜. 아니 그렇게 시간 내가 뭐를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저기 뭐야 일반 시장도 가고 어디 가서도 백화점 시장도 가고 이래가지고 무슨 먹을 거를 이렇게 전부 저기 한다는 건 평생을 그랬으니까 역대까지 내가 장을 보고 뭐 이러는 거 모든 게 그렇지 뭐.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내가 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하고 그런 게 어떤 면으로는 습관성 희생이지 뭐. 아이 참.